그레이트 지리산 14번째 이야기. 행여 노고단에 오시거든. 도달했습니다, 능선에. 오, 자, 밑으로 이제, 아유, 뭐가 밑으로 깔려있네. 그렇지, 우리가 구름 위에 있구만. 아, 아이고, 아이고. 이야, 저기 삽차를 보이잖아요. 저기 네. 어디요? 화엄사 밑에, 여기. 이야, 멋있다. 구례 화엄사. 여기 구례. 네. 섬진강. 섬진강.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데가 무등산이군요. 제가 무등산에는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 노아와 나의 차이야. 나는 지금 마음에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형님 나이 생각하셔야지. 네. 그 금방 까먹어요. 잊어야 돼. 인간은 잊을 줄 알아. 그래야 다시 올라오는 거야. 잊으시지 않아요. 이 장면. 근데 이게 똑같지 않거든. 올라올 때마다 다를 거라고. 넌 뭐하러 봐. 욕심도 좀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말없이 바라봅니다. 우리 캡틴님은 딱 오늘의 이 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요? 산을 언제 봐도 배낭 무상하잖아. 오늘 좀 잘못 왔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산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왜 그러냐면 날씨 좋을 때 왔으면 이 겨울이 그리고 강사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아, 이 길이 이게 코제라고요? 워낙 경사가 심하니까 이렇게 코가 닿는다.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오잖아요. 코가 닿는다 이거 땅에. 자, 이게 보통 그거 있어. 자, 그거 있어. 자, 재현 한번 하셔야죠. 재현을 내가 해줄게. 네. 이 감독들은 그렇죠. 이 연기자들한테 잘 보여줘야 돼. 코를 제대로 한번. 우리 저 캡틴이 얘기해준 대로 이제 올라올 거 아니야. 올라오다가 거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코가 닿을 정도로. 약간 곡성 느낌인데? 코 닿지 지금! 코 닿지 지금! 오케이! 코제가 아니고 이름 바꿔야 되겠다, 어제로. 아, 계단이에요,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우와. 이게 전라도 말로 깔끔하기라고 하는 거죠, 깔끔하. 깔끔하. 네, 굉장히 가파른 길을. 경상도 말도 똑같아요. 깔끔막. 깔끔막? 깔끔막이라 그래. 깔끔막. 전라도는 깔끔막. 깔끔막. 충청도에서는 깔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깔딱고개? 깔딱고개 같은 거. 예.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예. 충청도는 깔딱고개 넘어가다 죽었슈. 뭐 이런 거 합니다. 문행기는 뭐였대? 문행기. 이 생소한 단어의 유래는 1930년 구례 화엄사 아래 마산면 주민들로부터 시작된다. 농사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여 노고단으로 흐르는 계곡물 일부를 화엄사 계곡으로 넘겼다. 이때부터 물을 넘긴다 하여 문행기 고개가 되었다. 넘긴다. 문행기, 문행기. 아. 저쪽에서 그런 거지. 에이! 문행기! 빨리 냉기! 냉기! 그래서 이제 문행기. 다 냉기 써! 네. 이렇게. 아. 문행기.
충청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넘겨요. 뭐 이런 게 하는 거지. 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오? 아, 어제 그랬시오. 아, 뭐였냐? 넘겨야 얼른 묻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커. 문행기 서울 버전 물 넘겨주세요. 이럴 때는 꼭 한 번씩 내려가야 돼요. 네. 영화감독 복만대 촬영을 하는 진지한 그의 모습이 낯설다. 근데 지금 마음에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지리산은 세트장이 되고 주인공은 박정헌이다. 영진아! 아유, 단체 행동인데 혼자 잘라야 돼, 이런 애들은. 정대원은 눈을 감고 걷고 있다. 셋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오니까 뭐 심심하지도 않고 뭐 크게 힘들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우리 지리산이 참 저희를 잘 받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밑에서는 뭐 되게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좀 많이 오고 했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오히려 뭐 바람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뭐 비도 이렇게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네. 이거 잠깐만 뿌릴게요. 네네. 별별 검사를 다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한의원 유명한 데를 또 가서 뭔 체질이 뭐 어떻게 했는데 효과 없고 그리고 또 다른 한의원 가서 뭐 한약을 또 뭐 몇십만 원씩 먹고 했는데 효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온 것이 지금 지리산입니다. 잘할게요. 어디냐? 아유, 어디 계세요? 아, 우리 계곡에 있지. 아, 지금 뭐 발 담그고 지금 뭐 고기 드시는 거예요? 아, 여기 계곡을 못 보고 간 게 너가 진짜 안타깝다. 너 나중에 화면으로 봐라. 기가 막히다, 여기. 계곡을 가셨어요? 아, 여기 저 화엄사로 내려가는 물줄기를 찾아서 잠깐 내려갔다 왔지. 한참 불렀어. 어디 있는 거야? 올라갔어, 먼저? 예, 지금 뭐 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그러면. 예, 위에 기가 막힙니다. 좀 기다려. 알겠습니다. 아유, 단체 행동인데 혼자 잘라야 돼, 이런 애들은. 하늘빛 우산 속에 아, 여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도 옛날 팝송은 알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팝송은 알고. 옛날 팝송을 기억하면서 정세가 보다 조금 더 한 세대 조금 긴데. 힘이 다 졌지 않으셨어요? 안 졌어요? 어? 저 바다 아직 괜찮으세요? 그만? 어. 그래요? 이거 뭐 비싼 등산 특허 신청해야 돼요. 특허 신청. 특허 신청이요? 이거는 아마 제 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한다면 저는 행복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근데 제가 이거 마찬가지죠. 그거 사는 거 MBC 언론에 MBC 파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게 진짜? 어떻게 된 거야? TBS는 올라오고 지금 우리 파워가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요즘 문화방송이 위기입니다. 아, 그러네 진짜 이거. 저희가 KBS 통신소가 있는 데라서. 봉대원은 처음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캡틴에게 던진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 마디가 없는 순간부터 되게 절망스럽잖아요, 이제. 그걸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산이고, 나발이고, 뭐, 이제 난 다 필요 없다, 막 괴로운 그런 심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좀 예민할 거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아마존에서 악어를 잡는 악어 사냥꾼인데, 악어한테? 악어한테 다 물렸다? 네, 제대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시간 만에 도착한 노고단 대피소. 딱 밥때다. 여기 이제 밥 짓는 곳이니까 여기선 조금 이제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좋다. 세 사람의 점심 메뉴, 불고기. 얼마 전에 갔던 분이 히말라야 냄새가 아직 배어 있는 거잖아. 맛있다. 아니 진짜. 이제야 주변이 보인다. 저는 저희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주실래요? 애들 말기 주신다고요? 네. 주세요. 아 왜요 왜요? 아니 저희 여기도 있어요. 저희 종주를 계획하고 왔는데 어머, 종주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가방이 너무 무겁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드리면 마음껏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네, 가볍 냄새 너무 좋아요. 맛있어. 냄새 너무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젓갈입니다. 아니, 홍어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아, 뭐요? 홍어. 오, 예, 감사합니다. 야, 이 산의 원정. 오, 무심. 아, 오, 좋다. 어우, 깻잎. 깻잎 주시다, 깻잎. 이런 거 받아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식구들 데리고 아무도 없이 한번 와봐야 되겠어. 잘한다, 내가. 촬영하시는 분들 인심이 너무 좋다. 좋아. 잠시만, 근데 카메라 있었을 거 같죠? 아니면. 그건 아닐 텐데.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산에 와야 돼. 날씨가 빨치산을 신선 맹그러주네. 신선은 구름 속의 산단께로, 신선이 따로 있간디. 우리가 신선이지. 지리산 덕에 잠시 신선이 되어본다. 아름다운 노고단 지켜주실 거죠?
지리산 7, 8월이야 요리 깨끔하다가도 언제 먹구름 깜깜하게 찔란지 모르는 일 아니거든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야, 완전히 벗겨졌네. 야, 이 대자연의. 야, 저 운해 보십시오. 그린하네, 그린해. 아, 저기는 구름. 아, 저게 우리가 그 요즘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야 그럴 텐데. 그쵸, 옛날에는 아마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 밀려오는. 싹 밀려서 나를 감싸는. 그래서 사방이 어딘지 모르는 두려움. 그때는 우리가 인간이 나약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라고. 아, 실제로 그때 저런 이런 때 조난을 많이 당해요. 아, 음무로 인해서. 저 그러면 저 운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운해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능선으로 가면 운해죠. 네, 트레임. 네, 트레임 아웃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부터 캡틴님. 네. 지금까지 너무 쉽게 여기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맨발로 지압을 좀 하면서. 네. 신발이 젖었나요, 혹시? 신발이 안 젖었네. 네, 그래요? 포장포장하잖아. 그러네. 이게 삶의 지혜야. 남들이 무시할 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캡틴의 정신 아니야? 아니, 히말라야 포트들이 실제로 그 이런 운동화 완전히 써도 못하는 거 신고 가잖아요. 그때 이 눈에 갈 때 비닐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전 그래서요, 그 특허를 하나 진짜 내보려고. 실리콘 재질로 이런 모양을 위에만 덮게끔 해서 가면 운동화 신고도 밑에서 한 5천 원씩만 팔면 비 오는 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커는 좀 힘들고 실용실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의장 등록으로 가지 않을까. 자, 일단 한번 그래. 그리고 내가 저 야구 시구 할 때 맨발의 시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 느낌 좋아요. 응. 한번 해봐, 해봐. 아, 괜찮아? 야, 진짜 해봐. 아, 나 별로 이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따라하게 되네. 아, 발톱 좀 자르고 올까. 아. 자, 좋잖아, 느낌. 이거. 가져졌네. 느낌 좋았네요, 진짜로. 네, 괜찮아요. 일부러도 이거 돈 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 돌이, 작은 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프지. 딴 건 모르겠는데 각질 제거는 정말 탁월할 것 같아요. 발이 완전 부러진 상태라. 누가 만든 건지 고마운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나무가 쫙 깔려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시야가 좋다. 여기 밑으로 쭉 들게 나왔습니다, 인강이. 노고당. 나라의 큰 제사를 지냈던 아름다운 산. 아, 이거. 오! 야, 호수 같아요, 호수. 그러니까. 아, 장관이네. 이거 찍어놔야지. 아니, 히말라야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눈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산이고. 아. 그걸 이제 눈의 호수라 그래가지고, 스노우레이크라 그러거든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노고단 고개. 반야봉으로 가려면 샛길 초소를 지난다.
위에 저 뾰족한 거 저기 있는 데까지예요? 네. 이게 계속 있습니까? 이 다리 네. 나무가? 네. 그런. 오, 저기 보이는 데가 정상인 겁니다. 네, 저기가 정상입니다. 아직 더 가야 한다. 노고단 정상은 직진. 전환봉은 이쪽으로. 하지만 오늘은 갈 수 없다. 전환봉도 반야봉도. 원래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노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봉 감독은 아쉽지 않다. 우리는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삼대봉우리 노고단으로 간다. 진짜 이게 올라가기 편하게 해놓으셨다. 오늘 이런 날씨가 좋다. 그러면 제대로 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곁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떠나버린 사람 이게 그 1980년대에는 참 여기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텐트 치면서 놀고 개 잡아먹고 네 그럼요 여기 예전에는 온갖 순환을 겪었던 노고단 풀 한 폭이 남지 않았었다 정원에 이게 생강이 좀 많이 피어 있네요.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들꽃이 이쁘긴 하네요. 그래. 꽃잎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들꽃이. 아, 좀 제일 밖에 그냥 원추리고. 어떤 게? 저런 거 노랗게 이렇게 크게 된 거. 원추리? 원추리. 햇살에 온 잎을 활짝 열어 방긋 피운 꽃. 노보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 무리에.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할 때 그 꽃이다.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이 꽃은 이질풀. 95% 요거네 요거 동작꽃 동작꽃 네, 동작꽃 구상나무 섬진강이구나 섬진강 줄기자라 날씨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제일 잘 선택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이 날씨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얻어내는 것 같아 이 실루엣 봐요 실루엣 오히려 환한 것보다 실루엣이 멋있잖아 Thank you.
직선 거리 100m. 노고단이 장만해 놓은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도록 넓고도 넓었다. 한국에 없을지도 몰라.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감독님. 어? 네. 어,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저 지금 지리산 노고단에 와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노고단 정상 해발 1507m에서 감독님 건강하고 안녕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나한테 그 바라지 말고 날 바라지 말고 너희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래도 좀 좋은 마음 좀 남은 걸로 한 거예요. 아 조금 남은 걸로? 네 좀 남은 거. 네 가족 먼저 고마워. 했고 네네. 고마워. 야 날씨 좀 더우니? 여기 지금 안 기꼈어요. 아 더 좋겠다. 언제 감독님 여기 한번 와보셨나? 지리산 노고단? 노고단 지리산 옛날에 나는 벌써 다 고등학교 때 다 돌았어. 일찍 놓으셨군요. 네. 그만큼.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아, 네. 고마워. 네네. 네. 아 좋은데요? 인정. 오! 어? 아 우리 어 이게 누구? 캡틴이 여기 어디서 오신 분들이? 우리 저 탄신령께 전 한번 하셔야죠. 아유 만성무강하셨고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예. 뭐가 떨어졌냐? 자, 하여튼 뭐. 저 여기... 자, 수고했습니다. 아,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레이트 지리산 한번 쳐야죠. 또? 그레이트 지리산. 그레이트 지리산! 도착했습니다. 예, 네, 신기한 경험이에요, 조금. 네.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눈이 조금 좋아진 건지 하여튼 눈 뜨고 감는 게 굉장히 편해졌고 눈을 뜨고 있으면 원래 한 10초, 5초 만에 막 되게 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꽤 똘망똘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파산할 때까지 유지된다면 저는 지리산을 매주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지리산 그러면 많은 걸 알아가게 한다고 하는 지혜산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지리 멸렬한 그런 사랑 같은 그 남녀가 이렇게 좀 와서 지리산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보고 느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저는 지리산을 한 줄로 사랑의 산이다.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노고단에 여시비가 내리니 산길 풀섬마다 옛적 어머니 웃음빛 닮은 것들 온통 살아나 나를 반긴다. 이리 환하게 풀잎으로 피어 나를 또 울리느니. 아 이거 한번 하자. 지리산 딱 좋아. 그레이트 지리산 지리산 딱 좋아. 노고단 딱 좋아. 죄송합니다. 민폐.